법야권이 200석이 돼서 바로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골목입니다. 골목 미끄러웠던 그 골목인데. 예, 해밋턴 호텔 옆 아닙니까? 저기는 네. 저는 저기 지나갈 때마다 그 지금 서울의 소리 농성 시민단이 네. 이태원역 아니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이태원역 지나서 거기서 거기가 용산 관제가 있거든요. 네, 용산역 네. 김건희. 그래서 농성하는데 거기 자주 갑니다. 발도마다 해밋턴 호텔을 보는데 저 골목을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와, 세상에 저기서.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윤석열이 1박 2일만 나타나서 했던 말. 윤석열. 아, 예. 와, 그 건들건들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반말로 삿대질하면서 그다음에 현장 관계 보고하니까 뭐 압사? 뇌진탕이겠지.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 우르르 도망가거나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뒤에서 밀리고 앞에서 막 넘어져가지고 네. 뇌진탕 당한 거로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보고를 했는데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마치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가 7시간 만에 나타났고 네.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못 구워놔라고 했던 건 똑같은 겁니다. 전혀 국정에 1도 진심이 네. 없고 국민에 대해서 1도 예의가 없는 자들. 네, 자 지금 1시 59분이 네. 돼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현장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159명의 피해자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녀단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로 수차례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 했으면서도 끝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이 무소불위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한다는 거짓 주장까지도 수기로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이 도리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간에 지켜봐 오신 것처럼 우리 유가족들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삼보일배, 모체투지, 삭발, 15,900배,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하면서 정말 아픈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유가족들의 오늘 마지막 절규와 호소가 정부에 꼭 전달되어서 특별법 공포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첫 발언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고 이주영님의 아버지 이정민 선생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을 보내면서 이곳 이태원을 찾았다가 정부의 부재로 인해 159명 청춘들이 그들의 이 짧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려 합니다. 오 통제라 분하고도 원통한 영혼들이여 환하게 웃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메마른 겨울바람만 옷깃을 스치는가. 보고 싶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먼 하늘의 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외롭고 서글픈 159개의 청춘의 별들이여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어른들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그 젊음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 억울한 하늘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있구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에 찢어지도록 쓰라리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또 통곡한다. 이제 약속하건대 너희들을 품에 안은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고 덮으려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며 기필코 우리에게서 너희를 뺏어가버린 그 가난한 자들을 응징하고 가슴 깊이 맺힌 안을 풀고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한다. 오 통제라 사랑하는 별들이여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지 마십시오. 마땅히 함께하고 있어야 할 자식을 잃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에 미쳐버릴 것 같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두근씩 묻지라는 비슷한 짓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을 우리 아이들을 편히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법을 공포하여 주십시오. 그것만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59개의 별들과 하루아침에 이들을 잊고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방황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헤아려 주시고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바라건대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난 이곳 이태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우울함과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아스팔트를 기어서 기도를 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절박한지를 대통령께 전달하려 합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한 처의 역도 남기지 않도록 원인과 진실의 규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배신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제발 오판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중에서는 아직 이 거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한 만큼 할인 좋죠. 근데 그 줄 거면 미리 주면 안 돼요? 에? 그러니까 국내 최초 마일리지 선할인 악사의 혜택은 디테일로부터 악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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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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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오체 투지 행진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남녀수도의 정의평화환경위원회,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4대 종교가 한마음으로 주관합니다. 이 4대 종교에서 대표하여 참여해 주신 우리 종교인들 모시고 1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경이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의 과오와 허물에 대하여 언론과 사람들의 지적은 못 참으시고 화를 내십니다. 심지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찌 이리도 외면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께서 울부짖으며 찾아오시자 고통 중에 자식을 잃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하게 그 어머니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어머니의 고통이고 눈물은 곧 국민들의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이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고자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듬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곳에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강현옥 교무라고 합니다. 인면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나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 자리에서 있었던 그 참사 이후 우리는 정부에서 여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네, 유가족들의 오체 투지 전 기자회견 함께하고 계신데요. 좀 절절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들의 안타까운 죽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없다는 그 점과 재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절절한 목소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저 현수막 제목이 네. 진실 말고 필요 없다. 도대체 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었는데 네. 왜 아무도 경찰도 용산구도 서울시도 행안부도 국무총리실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심지어 용산이 가까운 곳입니까? 네.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죠. 관저도 앞이고 집무실도 앞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려드는데 서울시대 병력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있습니다. 공무원까지 하면요 10만 네. 명이 넘어요. 근데 뭐 처음에는 집회 시위 탓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안 먹히잖아요. 왜냐하면 삼각지역에서 집회가 그날 제가 삼각지역에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예. 서울 시내에서 그날 제가 오마이티비랑 인터뷰돼서 내가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집회 끝나고 8시 20분에 집회가 끝났어요. 그때 김강호가 집회 끝났다 해서 안 했다. 네. 관저 앞에 있고 뭐 별군데 다 있었는데 심지어 아크로비스트 앞에도 있었거든요. 살지도 않는데 그리고 집회도 해서 안 했어. 이 참사는 지금 10시 때 발생했잖아요. 10시 넘어서. 예. 그러면 보니까 다 8시 좋아. 9시까지 이제 한 명도 없이 다 해산할 때 그때쯤이에요. 이제 다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병력 상당수는 쉬고 거기 100명만 지금 이태원으로 가서 저 보행 정리 좀 도와드려라. 사람 너무 많다. 지금 112 신고가 6시부터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일찍부터 들어왔었어요.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아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랬잖아요. 뭐 이런 뭐 설마 별일 있겠어? 요즘 용산에서 집회하고 또 구구 단체들도 맨날 와서 행사하고 그러는데 네. 고생해서 다 쉬어버려.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야 오늘 윤석열 한동훈이랑 둘이 잘 보이려고 마약 단속 대대로 해야 돼. 가서 병력이 가면 마약 사범들이 숨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 가지 마. 이랬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전자도 나쁘지만 전자도 엄청난 직무이지만 후자는 정말 이건 엄청난 거의 그냥 고의적으로 죽게 내버려뒀다고 해도 미필적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 참사 방기?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수사가 안 됐어요. 조사가 안 됐고 특히 김강호가 최고 책임자라는 게 모든 분들의 지적인데 네. 검경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대검이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혼석이 혼자 판단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아. 당연히 윤석열 한동훈 아인이 네. 제동을 걸었겠죠. 왜? 김강호가 윤희근 경찰청장보다 더 윤석열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완전히 장악해서 그 기억나시죠? 네. 이준석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소리 지른 사람이 김강호입니다. 이준석이 까부는데 수사 안 하냐. 그 다음에 윤석열이 실제 이준석 몰아냈잖아요. 네. 그게 김강호입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딸 비리 10수가 20개 안팎 되는 거 그거 김강호가 지휘하는 서울경찰청 산하 반부수사대에서 화끈하게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제가 고발인이잖아요. 여러분 네 번 고발했는데 네. 앱을 사서 냈습니다. 200만 원 뭐 이러면 이건 무조건 기소죠.
조국이나 최강욱이 했으면 구속 기소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무혐의예요. 그걸 김강욱 주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도 안 밝혀진 겁니다. 책임도 안 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유가족 분들이 그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참석했던 데서 비장하게, 그리고 너무 고마운 게 종교 시민단체들이 같이 하시잖아요. 네. 조계종, 그다음에 카톨릭, 기독교, 원불교.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그분들께서 종교인들이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연대도 해주니까 다 큰 힘이 나고요. 네. 보니까 아까 민변 참여연대 관계자들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붙어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민변 참여연대, 우리 조계종 불교계, 원불교계, 카톨릭, 기독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진실 말고 필요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예. 공포하라. 이 정말 이 플래카드에 담겨 있는 이 문장의 모든 게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법 공포가 될지, 특별법 거부권 행사가 될지. 내일 국무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2월 3일까지는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시한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